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복 78주년이자 건국 75주년 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친 날이기도 하죠. 네,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오늘이 광복 78주년입니다. 아, 벌써 네. 그렇게 됐네요. 누님, 광복절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됐을 때 뭐 했어요 그때? 몰라요. 어려서 그때.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뭐 안 들어갈 때인가 모르겠어요. 아, 그게 북한에서 있을 때네. 네, 이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사시다가 그 6.25 동란 때라고 이게 예. 피난에 와서 오셨죠. 그래도 올 때마다 감동이에요. 예. 네. 근데 광복절 생각나면 우리 또 선우영녀 누나 생각나더라고. 걔나죠. 난 네 생일을 까먹었다 이럴 수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이 걔 생일이에요. 아. 해방적이. 또 가수 남진영님도 1945년생이고. 아. 예. 그래서 선우영녀 누나하고 그 남진영님은 내가 아니죠, 어려. 8.15, 응? 네, 잊을 수가 없죠. 예, 예. 네. 그때 광복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전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난리가 네. 나는 거.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네, 날이 아니야. 해방됐으니까. 예. 누님이야 그때 어르시니까 뭐 해방됐나 안 됐나 그것도 잘 몰랐었겠네. 어떤 것만 보고 저 왜 저러나 그때는 몰랐죠, 잘. 예. 네.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 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면, 네. 네. 그날 8월 15일.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럼요.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예, 자꾸 역사를 되새기면서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럼요. 예. 자, 오늘 또 첫 손님이. 이 광복절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의상을 또 네. 해방 아니 당시. 정말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예. 의상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전직 복싱 선수입니다.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 가수 지망생입니다. 각종 가요제를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있는 분이죠. 한때는 마라톤으로 전향도 했었지만 현재 가수로 전향하려고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성남에서 달려온 분 김일민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네. 네. 먼저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네. 예.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한국통일 만세! 만세!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김일민입니다. 예. 아우 멋있어요. 아유 참 우리 참 애국자시네. 감사합니다. 예, 이마에 통일 대기가 네. 딱 붙어 있고. 아유 와. 진짜 가슴이 짠해요. 저런 건 기획을 안고 생각을 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항상 가슴 속에 그 애국지심이 쌓여 있어서 그래. 네. 예. 근데 복싱 선수시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통일을 뜯어서면서 일단 수신 제가 차원에서 일단 몸부터 단련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복싱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근데 막 그 빚을 못 받더랬고요. 예. 뭐 또 그걸 저 만들면서 또 마라톤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지는 나이에 이제 몇 번 또 무슨 흔적 경험도 있고요. 운동 예, 그쪽을 예. 좋아하셨구나. 예, 예. 마이크 네. 좀 가깝게 되고. 그래서 네. 또 나름의 그러면서 진정 민족혼을 느끼고 또 저희 어머니 고향 이북 평양이시고 보니까 예, 너무 마음이 항상 짠했더랬고 저희 어머니와 항상 같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지난번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아유. 예, 혼자만이 홀로 갈 상황인데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돼서 참 오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하셨다니까 나이든 초로서는 굉장히 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왠지 이쁘더라고. 이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첫 곡을 갖다 봉숭아 이걸 노래를 준비했는데 참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요즘 그럼요. 젊은이들. 응? 민족의 한의 노래죠. 아니, 예. 그야말로 노래. 애국자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첫 곡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근데 시를 먼저 한 그 뭐랄까요? 예. 제가 그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우리 민족적으로 통이 때는 광복의 그날이었겠죠. 광복의 그날 바라고 바라는 시문 선생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시를 읽겠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날이 오면 나는 밤하늘의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갱을 머리로 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부서져 죽사오나 무슨 여한이 남오리. 그날이 오면 나는 종로 저작거리를 뛰다가 뒹굴다가 그래도 힘이 남거든 드는 칼로 이내 몸 가죽을 벗겨 큰 복을 만들어 둥둥둥 울리며 기뻐 노래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참 박수예요. 이런 시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낭송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외우세요? 제 마음에 항상 통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마음에 듭니다. 또 어머님이 평양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어머님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구만. 예, 항상 고향 말씀 듣고 제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어머님께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참 저를 이렇게 무심양면 키워주신 제 어머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저를 지켜봐 주시고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좀 절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효자시다 효자. 나 김일민 씨를 이렇게 애국심이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네. 마음이 따뜻하셔요 그래도. 예. 네. 자 그러면 야 한복을 저렇게 입고 파리로 해방을 맞이했을 당시 복장을 입고 나왔잖아요. 예? 감동의 물결입니다. 자, 이것도 보통 신경 써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열과 성의가 다 있어야만이 저런 걸 복장도 그럼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일민 씨의 첫 곡 봉순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고요.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 곡을 선공하시게 됐어요? 제 어머니하고 제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 어머니 아픔 그리고 일제 때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6.25를 겪으신 그 어려운 과정 그리고 그 삶이 예. 마치 봉산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이 노래를 제가 우리 어머니도 즐겨 부르셨는데 이 노래 볼 때마다 제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눈물이 자꾸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래요. 진짜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네. 그동안 다 잊어버렸다가 오늘 들으니까 또 감동 감동 감동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잘 부르셨어요. 따뜻하게.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김일민 씨가 아마 그 당시에 생존해 있었으면 아마 유명한 독립투사가 되지 않았을까. 예. 지금도 미완이지만 우리 예. 통일이 진정한 독립이겠죠. 예예 예. 그래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8월 15일 8일 광복절 날 또 의상도 저렇게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유.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저희 방송에서 저런 걸 복장을 좀 여자 복장 남자 복장을 좀 준비해 놔야 되겠네. 김일문 씨 딱 보면 애국자예요. 예. 네. 그래요. 다 같이 웃으시죠. 방송을 하시죠. 정말입니다. 네. 네. 아유 이거 이 방송에 나가 올라오면 그 클릭 수가 엄청 나올 것 같아. 예? 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야 KBS에서 야 저 완전히 애국자인데. 한번 언제 방송으로 초대해야 되겠다는 또 아니 오늘 들으시는 분이 예. 감동 감동 그래. 감동일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예.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자 조영필의 간양록인데. 이건 무대 위에 가서 시를 한번 낭송하고 예. 나서 예, 예. 노래를 간양록을 네. 자 예. 자 조영필의 간양록을 부르기 전에 무대에서 신앙송을 하나 또 준비했대요. 예. 아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예예. 네. 아 이거 방송국 기획팀으로 있으면 네. PD를 하셨어. PD. 태극기에 예. 의상에 예. 아주 신경 많이 쓰셨어. 그게 간양록 조영필의 간양록 노래 부르기 전에 신앙송을 한다니까 가벼운 나레이션 음악을 하나 좀 살짝 내보내줄 수 있는 음악 있으면 좋겠네. 간양록 그 음악으로 하면 좋겠네. 아 그냥 간양록을 틀어주래요. 예, 예, 중간이 기니까 예예. 자 음악 주세요. 일제 땐 일본군이 싫어 동해바다에 바짝껍질이 있다가 은유년 해방을 맞아 머리를 들어 고향 산천 바라보니 남북이 상충되어 그 다툼이 어연 반석일 넘느라 아 선영 뒷산에 잡초는 언제나 두들고 어머니 아버지 이국당 삼경이면 밤마다 잔설이고 허버이 한숨 짓는 새벽 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천연기산에 잡주는 누가 두드리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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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눈물로 한 줄 한 줄 간양록을 적으니 님 그린 뜻 받아 대어 하늘에 타오
세라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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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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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대단하시네. 아니 열정 열정 열정에 붙으시고 예. 굉장히 애국자시라는 걸 갖다가 오늘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일민 씨가 이걸 방송 출연해서 이거 하려고 준비를 상당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마음속에 있던 걸 오늘 토로합니다. 아니 이렇게 웬내는 예. 게 어렵거든요. 조영필의 간양록에 한이 서린 노래거든. 그쵸. 예. 그 노래를 이렇게 또 시 낭송까지 하면서 노래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다시 한번 오늘 감복을 아니, 참 부러워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탤런트들도 나 외야 되는데 예. 이 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에코도 했다가도 올라가면 까먹어요. 가수들이 자기 노래도 완벽하게 외우기가 처음에 힘들거든. 근데 어쩜 이렇게 가사 없이 혼자 그냥 다 그렇게 하셨나. 감동이에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참 탐복이네. 감탄이 감탄. 정말이에요. 예. 8.15 특집 우리가 찍는 것 같고 예. 오늘 최고의 게스트이세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아이토버리스 방송 야 기획 연출 다 잘했다 하고 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방송 관계자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거 우리 김일민 씨 때문에 예. 우리 방송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쳐보니까 우리가 올해가 광복 78주년이더라고. 세월이 빠르죠. 예, 예. 그 해방된 해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던 어르신들이 일제 탄압을 받고 사시다가 광복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전 국민인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 아유, 그러면 눈물바다였죠. 네. 네. 태극기를 다 일제 일본 애민 아이들이 다 뺏어다가 감춰놓고 버렸을 텐데 독립되니까 어디서 태극기가 나와가 팔리기잖아. 예, 맞아요. 네. 예. 그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생각을 못할 거야. 그 기쁨을. 자, 오늘 너무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게 준비를 하셨는데 예. 지인분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제일 아시는 분? 네. 네. 글쎄 제가 좀 그렇게 사회 폭이 넓지 못해갖고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이건 이렇게 화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마음속에 항상 좀 이렇게 제가 이 현장에 많이 일을 해요. 노동 현장에 일하면서 나름대로 민족을 구치하려고 시도 많이 읽고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뭐 한마디 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짱도 따가면서 막 그런 예. 다도 했는데 좀 제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같이 까지 나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예, 그래요. 또 마지막 곡을 준비한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래야. 이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양쪽에서 우리 김민민 씨 옆에서 태극기라도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십니다. 아니 어찌보면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하고 좀 여기서 들어갈게요. 중국 설화인데요. 화시구슬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 그게 제 마음에도 와닿고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예. 그 나름의 그 한번 의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예. 예. 중국에 화시라는 성을 가진 농부가 있었는데요. 예. 어느 날 밭일하다가 큰 구슬을 발견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건 내가 관직할 게 아니다. 예. 이건 나라 임금님 드려야지 하고 마차로 동원해가지고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예, 마차를 대고 동원해가지고 저 임금님 계신 것 같다 아닙니까? 갔는데 임금님이 그걸 보고 돌멩이 가지고 화술이라고 사람 저기에 농멸한다고 손을 잘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 몰라주는구나 싶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딱딱 먹고 있었더랬는데 다시 다음 왕이 또 들어서니까 이번에 나라주가 지하고 부지런히 또 짐을 싹 올라가서 보여줬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감히
돌 가지고 사람 능멸한다고 이번에 발 잘라버렸어요. 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요.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세 번째 왕이 들어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는 못하고 밤낮 통각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아. 그러니까 소문이 돼가지고 임금님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전일을 알고 싶어갖고 사신을 보내서 이 사람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제 눈에는 돌이 아니고 황금입니다. 구슬입니다. 한번 증거 감정해 주세요. 그랬더랬는데 진짜 감정하니 그 안에 엄청난 구슬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상받고 또 나름의 그 유명한 하시구들이 됐다는 전례처럼 저도 통일을 위해서 제가 복싱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복싱하고 마라톤 하면서 무릎 다 갔지요. 허리 수술했지요. 참 진짜 입만 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화시구들은 무엇인가? 통일입니다. 예. 제 그 마음에 화시구는 통일이고요. 통일에서 전 열심히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요. 같이 싸웁시다. 예, 네. 그런 기분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예. 저희도 따라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인민 씨가 준비한 마지막 곡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방송국을 빛내준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도 올라갈까요? 올라갑시다. 예. 여기 태극기 내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결에 살리는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 서오라. 통일이여 오라.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성 다해서 통일이여 오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통일이여라.